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6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샘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딜까요? 자, 흙의 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을 잡으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 네, 1번에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 네, 지금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도 활로는 두 개가 있네요. 흙도 활로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단수를 치면 되겠죠. 1번 단수 치고. 102번에 두면 네, 다시 단수를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활록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것도 활록 하나, 둘, 세 개죠. 이런 경우 먼저 밑으로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이렇게 두고요. 자, 102번에 이렇게 두더라도 다시 3번 단수 치면 되죠. 자, 이러면 4번 했을 때 5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흙은 지금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빠지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러면 이 돌을 살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지시면 네, 되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두더라도 3에 단수 치고 4에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죠.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두면 다시 단수를 쳐서 이으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활로는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단수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네요.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떴을 때 3에 단수를 치면 빠르겠죠?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 살려올 시간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네,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고 잡을 때 다시 단수 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어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바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수가 좋은데요. 이렇게 1번에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00이 잡으러 오더라도 네, 단수 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어도 잡아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이곳에 빠지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지금도 이곳에 단수 치면 정답이죠. 이곳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1번에 두고요. 2번에 두더라도 다시 이곳에 먹여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한쪽으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돌을 잡아야 되나요? 네, 지금은 활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돌을 잡아야 되니까 1번에 단수치면 되죠. 네, 이렇게 1번에 단수치면 100이어도 네, 다시 한번 단수치면 네, 4로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도 이곳에 다음 치면 되죠. 단수 치면 102도를 잡더라도 잡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1번. 2번에 둘때 다시 다운 쳐서 100을 잡으시면 되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도 이 100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단수를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수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200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200을 잡아야 되겠죠. 200을 잡기 위해서는 흙이 1번에 단수 치고요. 100이 2번에 뜨면 다시 잡아서 이렇게 하면 2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2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냥 막아가시면 되겠죠. 네, 막아가면 100이 바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네, 이어야 되는데 그때 단수 쳐서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막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합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단수 치면 200을 저희 흙을 잡아도 다시 한번 먹여치면 되겠죠? 그러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하지요. 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200을 잡을 수 있네요. 다시 한번 먹여치면 됩니다. 지금도 이 100을 잡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예, 단수를 1번 치고요. 102번을 이었을 때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먹여쳐 주고요. 잡을 때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있더라도 단수를 쳐서 예,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도 바로 이곳에 먼저 1번에 집어넣고 100이 뜰 때, 이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단수 쳐주는 수가 중요합니다. 단수. 100이 잡더라도 다시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합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바로 막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가시면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또더라도 다시 단쳐서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 모양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하죠. 바로 1번. 2번에 뜰때 다시 단수 한번 치면 되죠? 이으면 단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활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은 바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먹여치는 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 두고요. 100이 이렇게 이을 순 없어요.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만약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때 바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네, 이을 수가 없죠? 예, 이을 수가 없고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이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1번에 찾아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또쓸 때도 바로는 단수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운 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